안녕하세요, 서빈엄마의 최소빈입니다. 지난주에는 제가 수박 절단기를 리뷰를 했었잖아요. 이번에는 이청명 섭둥이님께서 스마트폰 살균기를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청명님께서 요청하신 살균기 그대로 그 사이트에서 샀고요. 가격은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5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우선 요 상자를 보면은 99% 각종 세균을 자외선으로 완벽 살균이라고 써있는데, 요 녀석이 과연 완벽하게 살균을 해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뒷면에 보면은 변기보다 30배 세균이 많은 스마트폰 청결하게 유지하세요.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더러워요. 세균이 진짜 많다고 하네요. 그래서 스마트폰 많이 만지시는 분들은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요. 뒤에 설명이 써 있는데 초절전이라고 소비 전력이 3W로 경제적인 초절전형이고요. 멀티 살균기래요. 또 넉넉한 사이즈로 핸드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살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살균하고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제 핸드폰 충전할 때 이 살균기 안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놓고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색상은 블루랑 화이트랑 핑크색이 있었는데 저는 블루색을 선택을 했고요. 크기는 제 손만 합니다. 옆에 보면 여기 충전 단자가 있고, 위쪽에 보면은 살균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불빛이 들어오는 곳인 것 같은데, 일단 이 녀석을 열어볼게요. 밑에를 이런 식으로 열면 됩니다. 열고 꺼내면은 네, 이거 다 빠지진 않고 이 정도만 빠지는데, 안에 보면은 충전기 선이 있습니다. 근데 이 USB가 아이폰은 아니고 갤럭시용이네요. 자, 핸드폰 충전기를 전원에 연결한 다음에 이 옆에 충전 단자에다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충전 단자를 꽂아주면 여기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는데, 자,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고 살균을 해보기 전에 이 핸드폰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자외선 등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인데 얘는 산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살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방금 이 자외선 등으로 이 카메라에 세균을 탐지를 하려 했는데, 카메라상으로는 어두워가지고 이 카메라의 얼룩도 보이지 않고 뭐 세균이 딱히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, 지난번 영상 중에 제가 변기에 세균을 탐지한다고 해서 세균 탐지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. 그 영상의 방식대로 다시 한번 세균 탐지기를 만든 다음에 이 카메라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드는 방법은 PC이신 분들은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고요. 모바일 분들은 이 우측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느낌표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불을 다 꺼놓은 상태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검은 화면으로 볼 텐데, 이 핸드폰을 이 세균 탐지기 카메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얼룩도 많이 져있고 하얀 것들도 잔뜩 묻어있잖아요. 자, 이제 이 핸드폰을 살균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 세균 탐지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케이스를 벗겨줄게요. 지금 뒷면도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더럽기 때문에 일단은 요 안에다가 핸드폰을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넣어주고 닫아줍니다. 자, 닫아주면 요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불이 들어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7분간 기다려주면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7분 동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7분이 지났는데, 7분이 지나면 여기 들어왔던 파란불이 자동으로 꺼지고요. 자, 이제 꺼내볼게요.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요, 그 수영장 락스 냄새 나는데요. 핸드폰에서도 약간 소독한 냄새가 납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뒤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, 뒤에 보면은 뭐가 붙어있어요. 테이프로. 이건 액정 클리너인데 이게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핸드폰에 살균은 된 것 같은데 손자국이나 얼룩 같은 건 하나도 안 지워졌습니다. 자,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고 귀여운 토끼가 있습니다. 뒤에 이 노란색 스티커를 떼서 이렇게 떼주고, 자, 이런 식으로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핸드폰의 먼지들을 제거를 해주시고, 자, 그 다음에 안경 닦는 손수건으로 이 얼룩들을 문질러줍니다. 자, 지금 얼룩들을 다 닦아주니까 핸드폰이 완전 새거가 됐는데, 자, 이제 불을 끄고 아까 세균 탐지기 카메라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사진을 보면 아까와 다르게 핸드폰이 되게 깨끗해졌고, 그리고 핸드폰 우측 하단에 저 깨진 거는 액정 필름이 깨져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거고, 확실히 아까랑은 다르게 핸드폰이 깨끗해졌습니다.
솔직히 말해서 이 세균 탐지기 카메라가 세균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얼룩 같은 게 이제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지, 세균이 솔직히 눈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? 세균이 눈에 보였으면은 사람들이 세균을 피해 다녔겠죠. 그리고 이 제품이 좀 의문인 게 안에 무슨 소독약 같은 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외선 등 하나 딸랑 들어있는데 이게 과연 살균이 되는지 안 되는지. 확실히 여기서 나는 냄새는 약간 소독약 냄새가 나긴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진짜 소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. 되는 게 맞겠죠. 안 되는데 할 리가 없겠죠.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. 들고 다니기에는 좀 큽니다. 디자인은 그냥 봤을 때 무난하고요. 스마트폰 말고도 뭐 소형 가전제품이나 유아용품이나 필기구 그리고 또 미용품 같은 것들을 살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아용품 같은 걸 살균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아기들은 세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및 다용도 살균기를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 평점을 매기자면 별 5개 중 3개? 여기 나와있는 99% 살균이라는 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지금 의심이 가고요. 원산지는 메이드 인 코리아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내부는 수시로 닦아줘야 된대요. 또 이거를 이걸 또 번거롭게 다 닦아줘야 된다니까 편리한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가격 대비가 또 그렇게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 3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밖에도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구매를 해서 리뷰를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서비노문말리의 휴대용 살균기 리뷰였습니다. 안녕! 우와. 단 5초 만에 수박이 이렇게 잘렸습니다. 자, 일단은 맛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. 이거 되게 편리하다. 그것보다 이게 대박인데요, 요거?